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 번은 제가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제 아내가 결혼을 잘한 것 같으냐 못한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한 것 때문에 교우들 사이에 약간 분란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이 결혼 잘했지 뭐 제 아내가 결혼 잘했나, 아유, 이렇게 아마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결혼 잘했냐, 목사님의 아내 우리 결혼을 잘했냐. 나중에 언제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사실 쓸데없는 관심이죠. 남의 결혼식 가서 신랑이 더 낫다든지 신부가 더 낫다든지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서약을 합니다. 나는 그대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남편 또 아내로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또 순종할 것이며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멘. 그게 결혼식 때 서약이에요. 네. 그러면 신랑 신부가 다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따라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알고 하는 걸까.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서약은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순간의 진실함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서약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믿고 혼인을 성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 생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식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들이 서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어려우니까 서약을 시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면 굳이 무슨 서약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서약을 하게 함으로 그 어려운 과정,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울타리 쳐주는 거죠. 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또 얼마나 어려운가요? 자녀를 기르는 일이. 그죠?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나요? 요즘에는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들 한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 것은 참 복이지만 자녀 기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꼭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풀어보면 가정에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가정 아니에요. 근데 이 은혜가 무슨 뜻일까? 은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어떤 경우에 은혜가 있다 없다고 말하는 걸까? 은혜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수님이 친히 이끄시는 가정,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드릴 때는 그 말은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끊임없이 용서와 용서와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그게 싫으면 아멘 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해놓고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헷갈리십니다. 네. 은혜의 핵심이 용서예요.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용서가 가정에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가정이 가장 용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도 용서가 필요하고 아내도 용서가 필요하고 부모님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자, 양 아버님은 성자라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으시는데 어머님에게 사람들이 이 성자 같은 분하고 같이 살아서 너무 좋으시겠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좀 속상했어요. 아들로서. 아니 다른 분이 아버님을 참 성자 같으시다. 아 이런 분과 잘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 그렇죠.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꼭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은 아시죠. 아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 말 뉘앙스가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나쁜 분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들, 어릴 때 아들인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왜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도 보니까 어머님 쪽이 이해가 돼요. 어머님이 오르셨겠다. 어머님이 오르시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참 성자처럼 성격이 온유하시고 어려운 사람 뭐 누구 도와주는 거 좋아하시고 한번 어떻게 화내거나 목소리 한번 크게 내신 적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과 연약함은 저희 어머님이 아세요. 함께 사시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은 한 다리 건너가니까 아버님의 실상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만났을 때 또는 무슨 어떤 신방 가서 뵀을 때 어디 뭐 여행 가서 만났을 때 그때 아버님은 진짜 아버님의 본 원래 모습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해서 사시는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어머님들은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네. 다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 자신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으시니까 아버님이. 그러니 어머님, 어머님들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 없고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결혼 생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용서가 필요한 곳, 이 세상에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 교도소일까요? 가정이에요. 네. 가족들 사이만큼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다 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없고요. 심지어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고 속상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를 이제 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로. 그리고 본인도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와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과 같이 살아보니까 자기의 문제가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생기고 비로소 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뭐 특별하게 더 나빠지거나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결혼하고 드러난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은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연약함, 죄성을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실 함께 사는 이게 처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인데 대가 지불이 심각한 거예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죄성이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신 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문제를 용서하고 하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가정을 꾸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실 때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사모님에게 혹시 뭐 1년이면 거의 뭐 매일 365일 집회 다니시고 5남매를 길렀어요. 5남매를.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혼감이죠. 이혼감.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이혼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냐? 신문 기자가 짓궂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사모님이 나는 절대로 이혼할 생각은 안 했다. 죽이고 싶었던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 사모님도 참 조크를 하신 거지만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도 사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사모님의 용서가 필요한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용서하고 이제 사는 거야. 너 이제부터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는 거야. 이제 너가 어떤 한 남자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너는 이제 한 여자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속았다, 변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용서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부가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한도 없는 용서를 하고 사는 것을 이제 각오해야 돼요. 아이를 낳았으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제 철이 들면 부모님을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도 누구를 7번까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요. 한 세 번까지 똑같은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 사람 만나려고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이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아니네. 7번 똑같은 죄를 7번씩이나 용서를 했다 그러면 이건 거의 바보 소리 듣는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490번을 말씀한 게 아니고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하라. 완전수의 곱비니까 그런 의미지만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계산해도 490번 잘못했다 용서하고 또 잘못했다 용서하고 490번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어디서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적용은 가정이에요. 직장 이 490번씩이나 용서할 거 없어요. 그 정도쯤 되면 벌써 본인이 나오든지 그 사람이 나가든지 했죠. 친구 490번까지 용서하고도 친구 계속할 그런 친구 없어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490번씩이나 계속 용서할 인간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부. 맞아요. 부부. 이 부부관계는 이제는 나는 영원히 용서하고 산다.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 부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적용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가정이에요, 가정.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들들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요, 끔찍한 가정이에요. 사실 정상적으로 그저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은 내 가정으로 쪼개져야 돼요. 아내가 넷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야곱의 후손들은 서서히 그 엄마 따라서 내 가정으로 나눠줘야 될 집안이에요.
형제들끼리 다 배다른 엄마 밑에서 이렇게 모인 형제들이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기심 때문에 자기 형제 요셉을 죽이자고 나섰잖아요.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물, 빈, 마른 물 웅덩이에 빠뜨려 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 우리 가족 다 하나님 믿는다고 안심할 문제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같은 가정도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야곱의 가정 보면 다 하나님 믿는데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게 될 때 그때 그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졌어요. 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거든요. 애굽의 총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꼭 참고 우리한테 손 안 댔지만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복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 형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용서한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 용서해라. 요셉이 울었어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요셉에게도 아픔의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때 그걸 어떻게 요셉이 잊을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다시 나서 너무 괴로워서 요셉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뭐 다 짜갈래졌죠. 또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만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 왕족들 사이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권력 때문에, 복수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거 참 믿어지지 않는 용서의 기적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가문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이에요. 요셉이 그때 형들을 용서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죠. 용서의 사건은요,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모르지만 막상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밤잠을 잘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용서가 그게 은혜고 이것이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가족들을 어떻든지 고쳐서 잔소리해서 변화시켜서 그래서 가정이 잘 되는 일 없다는 점,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가정 없다는 점, 그거 꼭 인정해야 돼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 고쳐주세요,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아내 좀 변화시켜주세요, 아이들 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는 그렇게 오래 하는데
변화시켜 달라고, 고쳐 달라고, 바꿔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계속 그 기도를 얼만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탄식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 고쳐주세요, 누구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엔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히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도인지 그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족을 변화시키려고만 하는 문제, 그 속에 은혜가 없어요. 그 속에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참 힘든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역사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누구나 다 결혼할 때는 좋은 배우자 찾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인 줄 모르면 좋은 사람 만나도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 못해요. 정말 세상 없이 좋은 사람 만났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왜? 자기가 좋은 사람 되는 거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행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과 함께 사는 나도 또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상대방이 행복해져요.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내가 또 행복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배우자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광고에 나오는 거 보면 머리숱도 많고 부러워요. 네. 머리도 까맣고, 네. 그렇게는 되지요. 사람이 젊어 보이고, 네. 피부도 어쩌면 그렇게 그냥 탱글탱글하죠. 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네. 집도 좋아요. 집도. 몸매도 날씬하고, 좋은 차 타고. 주로 광고에 나오는, 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죠? 대부분 결혼 대상자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분이 세상 떠났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뭐 머리숱이 많아요. 고인이 머리숱이 많으셨어요. 고인이 피부가 탱글탱글했어요. 아,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아주. 고인이 집이 좋았어요. 고인이 뭐 차가. 이런 이야기는 장례식 때 안 해요. 장례식 때 둘러 앉아서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분은 참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게 덕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때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달라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택할 때도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용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를 맺어서 살아보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분 어때? 요즘 새로 오신 뭐 누구 어떤 것 같아? 그럴 때 그 사람의 뭘 보죠? 가장 중요한 정말 좋은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을 위해서는 뭐라고 구한 것 같지도 않고 아내를 위해서 구한 것 같지도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뭘 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딱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서 저 하나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가족 하나님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게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겉으로는 구했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또 현실이에요. 읽어보면 16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형들이 진심으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 뭐라고 우리가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아무 자격이 없어. 그냥 우리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오직 요셉 너의 긍휼함만 구할 뿐이야. 아주 이렇게 했으면 그 어느 정도 진심도 있죠.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 안 나? 형들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빌어서 형들 용서, 우리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 참 이 형들이 진짜 회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깨끗하게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가족들 사이의 용서예요. 가족 사이의 용서는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용서 문제와 관련해서 회개했냐 안 했냐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요. 가족들 사이에 회개했으면 용서하고 회개 안 했으면 용서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가족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했나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벌써 예수님은 용서부터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눈이 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지. 그전에는 완악할 대로 완악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미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용서가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가족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인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 안 했으니까 내가 용서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한 번은 한국 이스라엘 성회가 열렸을 때 마지막 날 그 성회를 인도하시던 예루살렘 24시간 기도의 집 대표인 릭 라이딩스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하고 아랍인 목사님하고를 강단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그 유대인 목사님하고 아랍인 목사님이 올라와서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 매튜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민족과 혈통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아랍인 목사님이 유대인과 아랍인을 대표해서 서로 화해의 기도,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탈북자와 한국 전도사님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둘이 맞잡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와서 서로 고백의 회개의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일본 목사님이 기도했던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우셨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일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일본 사람들의 죄로 고통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강권하심을 느낍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합니다. 미워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용서도 안 하지요.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용서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중국인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일본 사람에게 살해당하면서 아버지는 고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집안의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사과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일본 사람들을 유독 증오했음을 사과합니다. 증오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증오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필요한 일이고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정말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라니까. 우리 가정은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용서를 의무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용서를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건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거예요. 용서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용서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가족 간의 관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이들입니까? 부모입니까? 근데 그 용서가 저절로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이 넘치는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또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몇 번째야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어느 날은요 진짜 마음에 확 낙심이 오는데 용서 안 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참 놀랍게도 주님이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너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처럼 반복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이렇게 다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게 서고 싶다고, 바로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육신의 연약함에 무너지나.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거 원하세요. 다시는 무슨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더 이상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왜 너는 더러우냐? 아,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너는 그거 못하냐? 난 너하고는 상종을 못하겠어. 나 너 이제 얼굴 보기도 싫어.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바로 살았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사는 거죠. 정결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잘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무너진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바로 사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잘못한 사람,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낙인을 찍어버려요. 아,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됐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 잘못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은혜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에 용서하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너도 용서해라.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문제가 많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도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못 하겠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좀 페이스북에 목사님 뭐 글 보는 사람도 많은데 좀 누구누구 따끔하게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지옥 간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받고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근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되면 상대방이 살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살아요. 가족이 다 삽니다. 그게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때가 고비가 있어요. 그때가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요. 모두가 살아요.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미국 공군 조종사였던
루이스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1943년에 그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그 바다에 추락을 합니다. 비행기가. 같이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본인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42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헤매다가 살아나요. 그렇지만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바로 일본군 포로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끔찍할 정도로 일본 군인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포로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 2년 동안의 일본군 포로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그 시달려요.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계속 악몽을 꾸어요. 한 번은 꿈에서 일본군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일본군 병사와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본군 병사에 대해서 자기도 그를 죽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 배에 올라타서 아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임신하고 있는 아내. 이런 일이 그냥 매일같이 벌어지니까 아내는 이혼을 해달라고. 이혼 소리를 들으면 당신이랑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근데 1949년 어느 가을날 아내가 빌리그리엄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정말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당신에게 이혼하게 해달라, 이혼해달라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그 집회에 같이 갑시다. 이 루이스 잠페리니가 아내가 이혼해달라는 요청을 접고 그리고 빌리그리엄 집회에 가자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가보니까 빌리그리엄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는 억울하게 피해자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3일 동안 안 받아들였어요. 나와서 결신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안 나갔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3일째 되던 날 결국은 그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권하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로잡는 힘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날 이 루이스 잠페린이도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놀랍게 임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일본 군인들을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뭐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돼요. 그게 용서가 되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아내에 대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이 정말 천국같이 바뀌고 그리고 1950년 10월에 일본을 갑니다. 그리고 그때 군인들 이렇게 수용해놓은 그 수용소로 찾아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경비병들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세워서 그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일본군 그 간수였던 그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를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지. 세상 없이 나쁜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받은 것, 저주 같은 것을 여러분이 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능력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니까.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었지만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집에 쫓겨났어요. 예수 믿을 거면 집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옛날 1월 한겨울 추위에 삼각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냉방인 그 참 마루바닥에 기도원 마루바닥에서 그냥 죽여달라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이 부인이. 그리고 한중한 동안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불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 차가운 냉골과 같은 마룻바닥에서 그냥 온 방이 다 훈훈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집에서 쫓겨난 신세인데도 그렇게 춤을 추고 즐거워했어요. 남편, 사랑 못할 게 뭐야? 자기를 쫓아낸 그 남편,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 사람 사랑 못할 게 뭐야?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리고는 집에 돌아 들어가요. 쫓겨난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여보, 고마워요. 남편이 어리둥절해. 당신이 나를 구박하고 정말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괴롭혀서 나를 쫓아낸 바람에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쫓아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를 구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남편이 이해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건가.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무슨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미친 것 같고, 구박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듣기도 민망하고,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좋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좋으면 어떡해? 당신도 좋아야지. 몇 주 후에 이제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어. 그렇게 구박하던 남편이 교회 나가겠다. 그 아들이 지금 총회신학대학 이한수 교수입니다. 참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생각하면 구박받은 그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일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죠. 근데 이 용서의 사건이 한 가문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그냥 그래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에게서 그 자리가 빈자리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무언가 욕구가 생겨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게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자리를 남편이 어떻게 채워줘요? 아내가 어떻게 채워줘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채워줘요? 주님으로부터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다 사랑하고 흘려보내주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용서가 있으려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트레스디아스 갔을 때 그때 참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있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트레스디아스 진행을 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엠마오 가는 길이죠. 그 첫째 날 저녁인가 둘째 날 저녁에 그때 뮤직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부르시는 찬양,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 최용득 씨가 작곡한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미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그때는 그 은혜의 그 3일 동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찬양이 사람을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더라. 그냥 저 자신의 고백 같았어요. 이 찬양의 곡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어요. 아, 나는 너무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옹졸한 사람이구나. 그때 아내나 뭐 우리 딸들이나 교우들 다 하나하나 제가 너무 정말 사랑 없이 내가 살았구나. 그거 깨닫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나중에 가서야 이 찬양에 이제 그 작곡된 배경을 알았어요. 이 최영덕 집사님이 교회 후배 집사님하고 이제 언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성가와 찬양, 찬송가 사이에 우열 관계 때문에. 최영덕 집사님은 복음성가 작곡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찬송가가 아무래도 수준이 높은 거라. 이래서 두 분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최영덕 집사님은 엄청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너가 믿음의 선배고 먼저 너가 신앙생활 했었고 그 사람을 양육했고 그러니 너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라.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로 지내지 말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먼저 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집사님 마음 상하게 해드렸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길래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냥 풀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얼마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인이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일기를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기 속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라. 그 구절을 읽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그렇게 못해줬을까?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 고백에 시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돌아보면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 내밀지 못했을까? 그런 사람이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해결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석연치 않게 관계가 좀 막힌 것이 있으면 푸셔야 돼요. 이것이 이번 5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멀리 있으면 찾아가고 전화로라도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